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바꿔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요나 선지자가 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선지자인가? 불순종했지만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깊이 사랑하셔서 왜 요나를 강하게 붙드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었던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 폭풍의 이유, 이 파도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요나가 입을 열지 않으면 선원들은 요나 때문에 이 폭풍과 파도가 오는지를 몰랐다고요. 요나가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으면, 아니 조금 상상력을 가미해서 요나가 그냥 선원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바다 위로 그냥 뛰어내렸으면, 바다 폭풍과 파도가 그쳤으면 선원들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선원들 앞에서 자신의 실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에게조차 자신의 실수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파도의 폭풍의 이유는 뭐라고? 바로 나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내 실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너와 내가 함께 타고 있는 이 모든 공동체, 이 배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실수를 고백했어요. 내 실수를, 내 부족한 거를 오픈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마땅히 그것이 해야 되는 말이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사과하는 것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고백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나 자신을 숨기고 보호하고 감추고 싶은 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죄를 덮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요나는 정직하게, 용기 있게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의 책임까지도 감당하기로 결정했었던 사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 보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게 어려운 거죠. 말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 미안해, 내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그런데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 실수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 그 실수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요나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주어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교실이라면 참 행복하겠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분쟁도 있지만,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해서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사랑의 책임, 내게 주어진 정직의 책임, 내게 주어진 용기의 책임, 내게 주어진 희생의 책임, 그 모든 책임들을 우리가 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가 될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책임의 관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는데 그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사람들이 누구야? 선원들이에요. 선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크게 두려워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찾고 자기가 인생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지만 그 어떤 평화도 평안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선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 모든 일은 다 나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건 내 실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책임질게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바다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자마자 파도와 폭풍이 잔잔해졌거든요. 그 이후에 선원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선원들이 누구를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내가 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교실에서, 화장실에서, SNS 공간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 함께하는 교실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책임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책임과 하나님이 주신 희생의 책임과 하나님이 주신 인내의 책임과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책임과 하나님이 주신 배려의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선원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했던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이 모든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이야. 어떤 의미로 보면 요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함으로 선원들이 누구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